오늘장 마감 전에 어떤 종목을 계속 눈여겨봐야 될지 시장에 대한 전략을 이 두 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정태근 팀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은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종목을 고르셨는데요. 어떤 키워드를 선택했는지 열어보겠습니다. 화웨이 배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키워드, 그리고 대외 변수에도 싱싱이라고 하는데, 먼저 화웨이 배제 반사 이익이면 딱 섹터가 네. 눈에 띄네요. 네, 5G. 네, 5G를 고르신 이유는요? 최근에 바닥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할 만한 종목 솔직히 많이 없어요. 원전하고 전선주 가고 난 뒤에 뭐 또 대선 테마주 오고 또 순환매가 좀 빠르게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음 순환매를 좀 노리고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장세에서 좀 안전하게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반면에 여기 쪽은 섹터를 모르겠어요. 대외 변수에도 싱싱이라는데 좀 두루뭉술하거든요. 네, 일단은 임플란트 관련된 섹터인데. 아, 임플란트요. 네네네. 네. 워낙 뭐 이제 성장성이 섹터별 성장성이 좀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이때까지 수많은 대외 변수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좀 잘 움직였고 또 이제 실적 시즌이 좀 다가오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의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키워드 궁금하네요. 종목으로 한번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죠. 오이솔루션과 오셈임플란트, 오로 시작하는 두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먼저 오이솔루션 들어볼게요. 그러게요. 성은 똑같네요. 혹시. 네, 성은 똑같네요. 네, 일단 오이솔루션을 선택을 했는데 아마 그 5G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오이솔루션과 차트가 다 유사할 겁니다. 서진시스템도 그렇고 KMW도 그렇고 뭐 솔리드도 그렇고 오이솔루션도 그렇고요. 다 종목들이 비슷한데 여기서 어떤 종목들을 선택할 것인가, 가벼운 걸 선택할 것인가, 무거운 걸 선택할 것인가 뭐 그거에 따라서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움직인 이유는 단 한 가지 똑같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삼성전자 가장 큰 경쟁자라 할 수 있는 화웨이가 어쨌든 영국 같은 유럽이란지 그리고 미국 쪽에서 어떤 공급망에서 배제가 되게 되면서 그 자리를 삼성전자가 조금씩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와서 어쨌든 5G 관련 종목들이 다시 조금 생기가 돋고 있다.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지고 있다. 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미국의 브라이즌이든지 그리고 영국의 보다폰 같은 경우에 일단 삼성전자형 5G 장비를 이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영국 보다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5G 상용 사업을 처음으로 수주를 따냈다는 것도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 봐야 될 것 같고 이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봐지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27년까지 기존의 화웨이 장비까지 다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교체를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지고 그리고 삼성전자 연관된 우리나라의 5G 관련 장비 업체들도 상당히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화웨이가 배제가 되게 되면서 이 빈자리를 채우는 그런 수혜 이런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이런 연유들 내에서 최근에 5G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잘 흐름이 괜찮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광트랜시버라고 광신호를 전기신호, 전기신호를 광신호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품인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독보적인 어떤 뭐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른 종목도 괜찮으니까 그중에서 뭐 오이솔루션도 괜찮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 매출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해외 매출이 가고 있는 부분도 미국의 버라이즌 향이라든지 일본의 NTT 도코모라든지 이런 쪽으로 직접적으로 현재 부품도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하반기에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7,500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 가격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7,500원 이하 가격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 같은 경우는 일단 241선 장기평선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장기평선을 돌파가 돼야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는 것이고요. 만약에 240선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은 뭐 길쭉 반등으로 끝이 날 것 같은데 그래서 1차 목표가를 51,500원, 241선 부근인 51,500원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45,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솔루션 목표 주가 51,500원, 손절가 45,500원이고요. 이어서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입니다. 오셈임플란트. 오셈임플란트의 주가는 정말 꾸준하게 우상향했어요.
네, 정말 뭐 이제 4만 원대부터 거의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네.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임플란트 여기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뭐 앞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고령 사회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치아 관련된 이슈는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제 임플란트에 대한 시장도 좀 커지고 있고요. 또 이 종목은 임플란트 또 국내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중국 지역에 진출을 했고 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중국 지역에서도 25% 정도의 좀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러시아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신흥 시장들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좀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 선진국들에서는 뭐 이런 이연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산업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중국 시장만 선점을 하게 되더라도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 최근에 이제 지주사 전환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지주사로 변환이 되게 됐을 때 이제 알짜가 빠지게 되면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었는데 뭐 부채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해제가 됐고 이에 따른 좀 긍정적인 매수 심리들이 좀 들어오면서 또 단기간에 좀 주가가 상승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상승 흐름들을 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이제 돌파 감염에 대한 이슈들이 또 부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또 치아 관련된 눌렸던 이제 보복 소비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긍정적인 심리도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충분히 주가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일단 10만 원 라인에서 이제 10만 5천 원 라인 좀 한 5% 정도 이제 이내로 좀 매수를 좀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1차적으로 13만 원인데 만약에 이제 이평선 크게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HMM 같은 느낌으로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절 라인은 9만 6천 원 라인 좀 제시를 드렸는데 사실 이전 라인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라인 이탈되게 됐으면 단기적인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손절 라인으로 좀 타이트하게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